요만한 볼들 하나 놓으세요. 자, 요만한 볼들 하나 놓으세요. 요만한 볼들. 아. 오징어 채 할 거야. 와, 오징어 채요? 어. 잘 보세요, 이제. 야, 이제 시작합니다. 아, 오징어 채. 대별대라, 이거. 너무 쉽다. 그 불을 그랬대. 정말 약하게. 정말 약하게? 이 제일 중 관건은 불이야. 네. 자, 요번에 관건은 불입니다. 제일 약하게. 지금 오징어가 이 정도면 자. 이 정도 꿀조. 간장 3개. 꿀조. 자, 보세요. 오징어가 이 정도면은 간장 이 정도입니다. 아셨죠? 어, 오징어가 어. 이 정도면 동민아, 예. 내 거울 좀 대줄래? 네. 김이 묻었지. 아, 네. 아유. 아이고. 우리 수미 이런 것도 못 치네? 꿀 얼마? 통깨. 자, 꿀 넣으시고 통깨 넣으셔야 됩니다. 통깨. 참기름. 네. 참기름. 다 끝났어. 벌써? 어. 참기름도 아주 조금이야. 어머, 어머. 올리브유를. 올리브유를. 그저 요 정도. 괜찮죠? 불 잘 보고 있죠? 자, 오징어 채 다 잘라주시고. 50분이 뭐 보고 싶으세요? 아니요. 뭐가 궁금해요? 몸이 막 아픈데. 뭐. 무릎을 올라 나는 눈이 맞췄거든. 와서 봐주세요. 네. 네. 아니, 아니 또 안 하면 또 욕할까 봐요. 뭐 도둑질하다 죽겠냐? 아니 아까 참기름 먹으면서요? 참기름 먹 참깨를. 대강놈 안 주고 뭐 대강놈 안 주고 뭐 난리냐 짜모 좀 짜모 어떠냐. 방금 전에 보셨죠? 아, 멀리서 계실 때는 정말 낚시꾼이십니다. 와서 봐도 돼. 그렇게 근데, 인자하게. 죽을 것 같습니다. 욕 먹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프라이팬이 따뜻하다 할 때는 네. 약간 뜨거우려고 한다 할 때 뭐 이거 손에 댈 정도도 돼. 난 지금 손을 댔잖아. 이 정도 때 이걸로. 어허. 아, 손을. 자, 넣어가지고 한번 싹 기름이 먹었잖아요. 네. 뒤집으세요. 아, 바로? 바로. 바로. 이쪽도 기름이 먹게끔. 아이고. 어우, 뜨거우면, 뜨거우면 어떡해. 아우, 이 정도는. 그래. 프라이팬다. 왜냐면 이거 불이 세면 금방 타. 어머, 이렇게 근데 오므라뜨리잖아요. 색깔도. 색깔도 이쁘게 예, 이쁘다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요. 이게 난 그러니까 음식 할 때는 참 이뻐. 이렇게 되는 과정을 보잖아. 좋아. 이렇게 살짝 오그라들잖아. 어머 어머. 애들 화장시키는 것 같다. 다 오므라들어 나가나요? 고를 때 얘를 이렇게 꿀을 저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뿌려주시오. 아 여기다가 아, 양념을 이렇게 과하지 않게. 아, 예. 오징어 자체가 짜요. 아 그리고 오징어 자체가 짜요. 요 그릇을 요걸로 싹. 아 훑어요. 훑어요. 그릇 세척. 오징어 채로 하십니다. 네. 이렇게 하면 다 된 거예요. 너무하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얼마나 하는 거야. 예뻐요. 야, 너무 냄새도 너무 좋아. 왜 이렇게 자주 해지냐면 타지 말고 골고루 골고루 오그라들어라. 아, 골고루 오그라들 수 있게. 소리 너무 심하게 나오네. 불 세면 안 돼요. 약불이에요, 약불. 네. 나는 우리 애들 초등학교 때 이렇게 이제 고학년 되면 도시락 싸잖아. 새벽 네. 일어나서 아유 우리 새끼들 가서 맛있게 먹으라고 막 이렇게 해주면 좋아. 아. 도시락을 싹싹 먹고 오면 얼마나 좋은데. 그러게요. 아. 이거를 저희들은 사다 먹고 그러는데 만드는 거 지금 아 이게 이거 만드는구나 하는. 그래 나도 아, 지금 처음 봤어요. 먹어보긴 많이 처음 해보세요. 패는 건 처음 해보고 먹기는 많이 먹었거든요. 네, 아, 만드는 과정 오늘 처음 봤어요. 놀라워요. 예, 다 됐어요. 네. 그 여기다 우에다 또 통깨도 조금 넣어줘. 이렇게 된 거야. 자, 통깨를 마무리로. 와, 어머, 먹어봐. 맛있겠다. 와, 먹어볼래요. 먹어볼래요. 아, 어쩜 이렇게 간이 딱 맞아. 아우, 진짜 언니. 아유.
참이 짱. 와, 도시락 어렸을 때 도시락 응. 어렸을 때 도시락 때 엄마가 해줬던 응. 거였지. 맛있네. 제가 한번 어머. 야. 이 맛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가는 거야. 아이고 잘하셨네. 아이고 자. 어머. 아우 어쩜 이렇게 색깔이 이쁘게 잘 됐어요. 너무 조금 바삭한데? 아 그래? 밑에는 조금 탄 것도 있고 불이 선생님. 좀 셌던 것 같아요. 이게 살짝의 차이인데 딱딱해지고 안 딱해지고. 이거는 불이야. 어 미카엘은 됐네. 처음 해보지? 예 완전 처음 왔어요. 밥 반찬이야. 애들이 좋아해. 드시지 마세요. 딱딱해요. 저것도 딱딱합니다. 솔직하게 그냥. 아니 간은 괜찮은데 역시. 아우 딱딱. 철분이 아니라 철근, 철근. 내 거 먹고. 원래 색이 이렇게 까맣다. 아우 벌써 젓가락 가니까 철사다 철사 이건. 젓가락이 벌써 철사야. 웬 철세미가 돼 있죠? 아우 아니야. 이건 안 돼? 아니다. 먹지 마? 철사야 철사. 제일 딱딱하네. 아니야 내 거 먹고 와봐. 이러면 안 돼. 철사에 좀 맛은 있는데. 역시 선생님 불 조절이 혁명이네요. 약간 어때요? 선생님 거는 씹는 맛이 있고요. 네, 맞아요. 저희 거는 씹는 맛이 힘들어요. 아니 이제 밥 먹는 애들도 이거 먹을 수 있는데 저건 딱딱해도 되겠냐고. 이건 딱딱이 관건이네. 지금 오징어가 이 정도면 자, 꿀 넣으시고 통깨 넣으셔야 됩니다. 통깨. 참기름. 참기름도 아주 조금이야. 올리브오일을 그냥 요 정도. 프라이팬이 손에 댈 정도도 돼. 난 지금 손에 댔잖아. 이 정도 때 이걸 넣어. 살짝 오그라들잖아. 이렇게 이렇게 뿌려주시오. 아,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다 된 거예요. 너무하다. 이렇게 해서 간단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 거. 자, 통깨를 마무리로. 자자. 예. 좋아. 너무 더우니까 까만 콩 설에 대 갈아서 콩국수 해 먹어. 아, 콩국수. 얼음 여름에 최고죠. 콩국수요? 여름에 한 세 번만 먹어주면 보양식이야. 아, 진짜. 콩 이거 아직 안 삶은 거예요? 어. 그냥 물에만 담가 놓은. 여섯 시간 담근 거야. 여섯 시간이요? 왜 6시간이냐? 네. 더 담그도 물러지고 덜 담그도 안 돼, 삼뜰에도. 아, 6시간이 돼. 더 담그도 물러지고? 정확하게, 왜냐면 이렇게 담그고 더운 데 두면 쉬니까 쉬니까 미카엘, 너 아무리 삶는다고 왜 설명 안 듣고 물을 집어넣어? 네, 삶아버릴까요? 자, 불켜져 넣어. 거기 물이 다 있으니까. 있어. 괜찮아요. 왜 물을 넣어? 아, 예. 너도 지금 최시프 같이 될래? 표정. 검은 콩을 서리태라고 하는 게 이게 검은 콩 맞아요? 되게 서리태라고 해. 검은 콩을 어디에 좋은 머리에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뭐 이거 먹어서 머리가 많이 난다라는 거보다. 탈모 예방이래. 거의 보약이네. 그럼 보약 야. 한마디로. 야, 이걸 다 삶은 걸 믹서에 갈아서 국수를 삶아서 넣을 거거든. 그러니까 영양 덩어리야. 여름에 이거 보양식이야. 그리고 이 콩도 너무 삶아도 안 되고 이제 하나 입에 넣고 삶아졌다 하는 식으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아주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입에 넣고 하나 우물우물 한 다음에 삶아졌다 하면은 된 겁니다. 아유, 근데 그 이상 설명을 못하겠다. 정확하신 거죠. 네.
국수 삶은 물도 다 끓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 국수를 삶아야지. 그러면 국수 삶는 것도 중요하거든. 콩 이거 돌려놓고 삶자. 네. 네. 국수가 너무 삶아져도 죽이고 안 삶아지면 씹으면은 밀가루 냄새 나. 그래서 국수 이따 이렇게 해줄게. 힘들어. 주세요. 미리 말하지 마. 아우. 알았어요. 아우 힘들어.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아유 나는 여기가 참 좋아. 아 여기 좋죠. 저기서 아. 시도 읽었어 그때 엄마. 아 여기 맞아, 좋아. 맞아. 야 사연아. 긴장이 되는데. 사연아 노래 하나. 해. 노래 하나. 그 저기 나중에 그 후에 나온 거. 바램. 바램. 하나 둘 셋 넷.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 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아. 야. 아. 아우. 한주 없이 어머냐 언니가 시켰어요.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늙어가는 겁니다. 아. 이건 중년 이상은 감동받겠다. 그래 힘내시라고요 언니. 진짜 감동이네요. 애썼다 야 가수가 그러니까, 연주 무반주. 없이 이렇게 노래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야. 아. 좋다.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야 최고다 최고야. 저희 콩도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고 있습니다. 다 익었어? 네. 이러면서 이제 콩이 익어갔어. 네. 우리 늙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해도 돼. 5분만? 네. 조금만 더 익자. 5분만? 나는 이런 기계를 못 쓰잖니. 네네네. 네가 해. 네. 그래서 선생님이 기계치야. 직접 하실 맷돌 준비했거든요. 차라리 맷돌이 나. 나는 이런 거 무서워 못해. 근데 옛날에는 다 맷돌로 이렇게 그래 그러셨지. 우리 엄마는 맷돌로 네. 했어. 네. 근데 맷돌로 하면은 좀 더 씹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더 맛은 더 좋던데요? 아니야 이 콩국수는 곱게 갈아야 돼. 아 곱게 갈아야 돼요? 국물처럼. 아 생각해보니까 그때 맷돌로 간 게 맞다리가 없었어요. 곱게 갈아야 되는데 맷돌로는 이제 그래서 그랬구나. 네가 방송인이 아니었으면 넌 사기꾼이 됐을 거야. 너 찾으려면은 인터폴로 찾아야 돼. 아니에요. 말도 금방금방 바꾸냐. 말 잘해. 아, 말 잘해. 말 잘해. 야, 하지마. 늙은이 같잖아. 아유, 아니에요. 이거 가신 거예요. 싫어. 저희보다 조금 더 익으신 거예요. 어쩜 이렇게 말 잘해. 나 아직까지 누구한테 안마 해달라 그런 소리 그래. 안 해. 무슨 말씀이세요? 저 대기실에서 저한테 덕민아. 너 참 잘한다. 아유 너 어쩜 이렇게 잘하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편집해줘. 아, 내가 거짓말한 게 너무 티나. 아, 편집해주라. 아니에요. 조금 더 익으셨으니까 괜찮아요. 내 연유김치 담아다 줄게. 편집해주라. 저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익은 거 같아요? 예, 됐어요. 불 끄시고. 이제 이거를 바로 여기다 이제 가는 거예요? 아주 곱게. 네. 제가... 검정깨 앞에 있죠? 네. 네. 자, 이거를. 자, 검은깨 드셔야 됩니다. 이거 뭐 안 볶아도 돼요. 하나,
원래 검은깨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 원래 아. 비싸서 안 넣는데 나는 아. 넣어. 아, 몰랐어. 어, 그래서 한번 갈아봐. 네. 어, 잘 갈린다. 근데 이거 선생님, 되면은 물을 더 넣어도 돼. 더 넣어야 돼. 됐어, 시키자. 자, 자, 물 끓어. 네, 끓고 있습니다. 네, 국수를 예쁜 소녀 치마가 치마에 꼭 뱅그르 돌듯이. 어. 이건 소면이에요? 중면이에요? 중면. 어. 근데 여기에는 너무 가는 소면은 맛없어요. 찬물로 시원하게 주물러줘 이렇게. 아 예. 야, 콩국수엔 꼭 토마토가 더 들어가네요. 오이하고 이쁘다. 자 검은깨까지. 깨는 고명이네. 많이 안 넣는 거구나. 아, 조금만. 네. 아까 들어갔잖아요. 완성이. 야. 자, 앉읍시다. 조금만 미리 넣어야 돼. 미리 넣어야 돼. 따로따로 넣게. 이게 간이 어느 정도 요즘에? 배야지 맛있거든. 알아서 쳐 드세요. 오, 많이 넣네. 다 먹어요? 이봐, 국수면이 네. 이 콩국수에 가는 거 넣으면 안 돼. 아, 그리고 네. 이건 정말 진국이잖아, 찰지잖아. 그냥 드세요. 그냥? 이거 먹어. 뭐야? 아주 몸이 건강해지는 게 느껴져? 느껴져? 속이 든든해. 맛있다. 야. 우리가 지금 검은콩을 얼마나 많이 먹니? 그러게요. 하얀 콩국수보다 훨씬 더 고소한 게 고소한 맛이 더 강한 것 같은데요? 콩물이 진짜 예술인 것 같아. 나는 여름에 까만 콩 해갖고 페트병 이만큼 해갖고 페트병 사이즈 제일 적은 거 냉장고에 쫙 넣어놔. 아, 진짜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벌컥벌컥벌컥 한 병 다 먹어. 아유. 보통 이렇게 찬국수는 뭔가 부족해서 막 냉면이나 이런 거 시키면 옆에 뭐 제육이라든지 뭐 시키잖아요. 근데 안 이건 네, 이건 뭐 그냥 든든한 거 같아서. 든든하지. 벌써 네. 한 입 들어가니까 아까 그랬잖아. 내가 건강해진 느낌이야 이러잖아. 그리고 여름에 맨날 밥 먹기에 물릴 때가 있잖아. 그래. 밥이 식을 때가 있잖아. 그렇죠. 별미로 먹으면 별미로 딱이야. 그리고 예. 별미라고 하기에는 너무 건강식이어서 꼭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좀 해줘야 되겠다, 진짜. 아우. 이거 쉽지, 할 수 있지. 너무너무 쉬우면서 이렇게 좋은 음식이 있다는 걸 몰랐어. 6시간 담근 거야. 6시간이요? 이렇게 하나 입에 넣고 아, 삶아졌다 하는 식으로.